안녕하세요. 저는 교양대학에서 기초물리학과 기초물리학 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염효영입니다. 저는 매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지금 왜이 자리에 있나요?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생각을 하고 하라는 의미와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자연히 질문은 여러분은 대학에 왜 왔나요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종착지는 바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살수 있을까요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살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학교 문제, 건강 문제, 여러 종류의 시험 등,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의 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의 절반 이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문제 중에 우리가 풀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풀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무언가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 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것이라고 쉽게 답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는 문제들을 잘풀수 있을까요? 이 답은 여러분도 이미 아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생각해서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 방법서술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로 인간 존재의 증거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생각 자체가 생각이 존재하는 증거이고 생각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증거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생각의 많고 적음과 깊은 생각과 지나가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생각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보고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방법과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모두 다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만난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과 해결 방법의 선택에 따라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생각하는 방법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이 무엇인지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는 작은 의미로 상황이나 문제를 알기 위한 또는 해결하기 위한 두뇌의 작용으로 이해라는 형태의 결과를 얻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을 찾는 질문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없다면 아직 생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는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생각하는 훈련이 된 것을 말하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나 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계속 바뀌는 경우, 즉, 말의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만일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다면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일관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하면 머리 아프게 뭘 생각해? 그냥 둬. 그래도 잘해.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두뇌 활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책 나는 내가 낯설다와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에서 적응 무의식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적응 무의식이라는 형태로 발전해 가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행동이 에너지 소비를 가장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만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즉, 질문이 생겼을 때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도 호기심과 질문이 많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학교를 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궁금한 것과 질문이 줄어들어 어느 때부터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질문이 없어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왜 그런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답도 모르는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고 거꾸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보의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수많은 정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휴대폰만 열어도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면서 많은 문제지를 풀어본 경험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학생 때 공부했을 때나 마찬가지고 문제지를 사서 처음에 맨뒤 답지를 펼쳐보았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답만 보았을 때, 맨 뒤에 있는 답지를 펼쳐서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잘 알지 못했던 문제를 그 답을 찾아서 보았을 때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였지 했던 기억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전자는 문제를 모르고 즉 아무 생각 없이 답을 본 경우이고 후자는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답을 본 경우입니다. 즉, 문제를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보면은 그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고민을 한 후에 답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답인 것입니다. 이해라는 형태로 머리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는 질문이 없는 수많은 답들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많은 정보가 답으로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답에 대한 문제 또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그 질문의 답이 나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 답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경우는 답이 나에게 오기 전에 먼저 그 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각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그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도 무척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많은 정보 속에서 그 정보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뒤떨어지는 것이고 정보에 접근 방법이 쉬워진 만큼 뒤떨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면서 세상을 잘 살기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고 배우는 많은 과목들 중에서 물리 공부가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단순히 암기한 공식에 값을 대입하여 답을 내는 그런 공부는 제외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물리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렁뚱땅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논리체계가 맞을 때 답을 낼수 있습니다. 물리 공부의 목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실험의 경우 생각한 것과 나타난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서 생각의 모순이나 오류를 바로잡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때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사고 훈련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로잡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바랍니다. 책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사고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